메이어라는 랍비는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하였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예배당에서 어김없이 설교를 했는데 몇백 명씩 한 번에 몰려들어 그의 설교를 들었다. 그들 가운데 메이어의 설교를 듣기를 매우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다. 다른 여자들은 금요일 밤이 되면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데 그 여자만은 이 랍비의 설교를 들으러 나왔다. 메이어는 긴 시간을 동안 설교를 했고 그 여인은 그 설교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남편이 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은 잔만하지 않고 아디로 쏘다니고 있느냐며 화를 내며 물었다. 도대체 아디를 갖다 왔어? 예배에서 메이어 랍비님의 설교 듣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몹시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 랍비 얼굴에다 침을 뱉고 오기 전엔 절대로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마! 집에서 쫓겨난 아내는 할 수 없이 친구 집에서 머물며 남편과 별거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메이어는 자기의 설교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몹시 후회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 눈이 몹시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남의 타액을 씻으면 낫게 된다는데 당신이 좀 씻어주시오 하고 강청하였다. 그리하여 여인은 랍비의 눈에 침을 뱉게 되었다. 제자들은 랍비에게 선생께서는 덕망이 높으신데 어째서 여자가 얼굴에 침을 뱉도록 허락하였습니까? 하니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한 일이 할 수 있다네. 오늘의 교훈. 저의 생각에는 남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예배하는 건데 안식일 때문에 막 화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근데 안식일 때문에 막 화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밤에 빨리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랍비가 너무 친절했어요.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하고 아빠는 또 있어? 아니요.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힘들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